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34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6번째 이야기, 완전한 혁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는 사회와 무관한 완전한 혁명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사회는 끝없는 공격전이 있는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 정신 자체 속에 하나의 혁명, 하나의 변화이다. 낡은 머리로는 인간관계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낡은 두뇌는 아시아적이고 유럽적이고 미국적이고 아프리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들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결 더 잘 이해하게 된 지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인간이 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냉혹한 세계에서, 다시 말해 더욱더 능률적이며 더욱더 냉혹한 세계에서 정상적인 나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의 외적 관계들에서 뿐 아니라 그의 사고, 감정, 행동, 반응의 전 영역에서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폭력적이지 않고 매일매일 평화로운 삶, 다시 말해 경쟁적이지 않고 야심이 없으며 질투나 선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적대감을 만들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행동을 함으로써 편견과 증오와 민족주의를 가짐으로써 이 세계를 현재의 혼돈 상태로 만들었으며,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행동하면, 완전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세계와의 관계는 엄청난 혁명을 겪게 된다. 어떤 값진 운동이든지, 어떤 깊은 뜻을 지닌 행동이든지 우리들 각자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즉, 세계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과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는 어떤 다른 특성을 낳게 된다. 이에 대해 나는 그 특성이 종교적인 마음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마음은 종교를 믿는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은 종교적이지 못하면서도
힌두교도나 회교도, 기독교도나 불교도일 수 있다. 종교적인 마음은 전혀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체험할 수도 없다. 진리는 당신의 쾌락이나 고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또 힌두교도나 다른 어떤 종교의 신자라는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마음은 공포가 없는 마음의 상태이며 따라서 아무 신앙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그냥 있는 것, 참으로 있는 것이다. 종교적인 마음 속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침묵의 상태, 즉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소산인 침묵의 상태가 들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명상자가 완전히 없는 명상이다. 그런 침묵 속에는 갈등 없는 에너지의 상태가 있다. 에너지는 행동이며 운동이다. 모든 행동은 운동이며 모든 행동은 에너지다. 모든 욕망은 에너지다. 모든 정조는 에너지다. 모든 삶은 에너지다. 모든 생명은 에너지다. 만일 그 에너지가 아무 모순 없이, 아무 마찰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넘쳐 흐르게 놔둔다면 그 에너지는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마찰이 없을 때 에너지에는 경계가 없다. 에너지의 한계를 가하는 것은 마찰이다. 그런데 일단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왜 인간은 항상 에너지에 마찰을 있게 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에 마찰을 만들어내는가? 순수 에너지, 한계 없는 에너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한낱 관념에 불과한가? 그것은 실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 안에 완전한 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뿐 아니라 살피고 보고 행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 내적 갈등이나 외적 마찰이 있는 한 그것이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에너지의 낭비가 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 한 그것은 마찰을 낳고 따라서 에너지의 낭비가 있게 된다. 그 에너지는 관찰자가 관찰되는 자일 때, 즉 시간의 간격이 전혀 없을 때 그 최고점에 모인다. 그러면 동기 없는 에너지가 있게 되고 에너지는 자신의 행동의 통로를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란을 이해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나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발견을 위한 활력을 낳게 한다. 그러나 찾아내는 것, 탐구하는 것은 시간을 암시하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점차적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시간은 방법이 아니다. 늙었든 젊었든지 간에 삶의 모든 과정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이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 반대되는 것을 찾는 것도 길이 아니며 어떤 책에 선생, 철학자 또는 성직자에 의해 부과된 인위적 훈련도 길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너무 유치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무거운 제약을 즉각적으로 깨뜨릴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제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자문해 본다. 즉,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고 민감하고 살아있고 느껴서 알고 강렬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 자문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그 밖에 다른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것은 어떤 문제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유일한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는다. 그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질문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남에 의해 인정받고 확정된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당신은 이 책을 덮는 순간 이것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구절을 기억하고 되짚어 보거나 또는 여기서 읽은 것과 다른 책에서 읽은 것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삶을 똑바로 마주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삶, 당신 자신, 당신의 왜소함, 당신의 경박감, 당신의 잔인함, 당신의 폭력, 당신의 탐욕, 당신의 야심, 당신의 일상적 괴로움과 끝없는 슬픔, 이것이 문제의 전부이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당신 이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구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나날의 삶, 나날의 활동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볼 때, 즉 당신이 펜을 집어들고 말하고 드라이브하러 나가고 혼자 숲속을 걷고 있을 때 당신은 한숨에 한눈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 때 당신은 인간의 노력, 기만, 위선, 탐색의 모든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려면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엄청나게 정직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념을 갖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관념, 신념, 원칙들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완전히 부정적이고 완전히 고요하고 생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면서 비상하게 정열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애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종교적인 마음이며 그런 상태 속에서 당신은 진리, 실제, 은총, 신,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초대될 수 없다.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초대될 수 없고 찾아 얻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너무 어리석고 너무 작고 당신의 정서는 너무 가식적이고 당신의 생활 방식은 너무 혼란스러워져 있는 나머지
위에서 말한 거대한 것이 당신의 작은 집, 짓밟히고 모욕된 삶의 작은 구석에 초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초대할 수가 없다. 초대하려면 당신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 누가 그것을 말하든지 간에 그가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알지 못한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걸 체험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걸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자문할 것이다. 즉, 초대 없이, 기다림 없이, 찾거나 탐색하는 일 없이 그것을 만날 수 있을까? 창문을 열어 놓았을 때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그것을 만날 수 있을까? 당신은 바람을 초대할 수 없으며 다만 창문을 열어 놓아야 할 뿐이다. 이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다. 또한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다. 당신은 왜 인간이 진리, 실제, 사랑, 은총, 아름다움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인간은 아이를 낳고 성관계와 유연함을 가지며 교우, 우애, 동료의식 속에서 어떤 것을 더불어 나누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들은 갖고 있지 않다. 왜 인간은 그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가? 당신이 지저분한 거리를 혼자 걷고 있을 때, 버스에 앉아 있을 때, 또는 휴일에 바닷가를 걷거나 수많은 새, 나무, 시내, 맹수들이 있는 숲속을 걷고 있을 때 느긋하게 의문을 품어본 일이 있는가? 즉,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인간이 왜 이 비상하게도 시들지 않는 곳을 얻지 못했는지 물어본 일이 있는가?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영리하고 교활하고 경쟁적이며 그렇게 놀라운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우주에 가고 땅 밑으로 가고 바다 밑으로 가고 또 비상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낸 인간이 문제되고 있는 그 한 가지만큼은 얻지 못했는가? 당신은 왜 마음이 공허한가 하는 문제와 당신이 진지하게 부딪혀 본 일이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물었을 때 당신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것에 절박함을 문제 삼는 데 있어서 당신의 대답은 당신의 강렬함에 따라 나옴직하다. 그러나 당신은 강렬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너지, 정열로서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열 없이 당신은 아무 진리도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정열이란 그 뒤에 맹렬함을 갖고 있는 정열이요. 아무 숨겨진 바람이 없는 정열이다. 정열은 말하자면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열을 갖고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데리고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포가 그 이유는 아닐까? 즉,
사랑이라는 성질이 당신 안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내기 위한 그 정열의 힘을 당신이 갖고 있지 못한 이유,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불꽃이 없는 이유가 공포 아닐까? 만일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아주 면밀히 성찰한다면 당신은 왜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까닭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열적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가장 높은 형태의 정열인 완전한 부정을 통해서만 그것, 즉 사랑은 존재하게 된다. 겸손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랑을 심어 키울 수 없다. 겸손은 자만이 완전히 끝날 때 존재한다. 그러면 당신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겸손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텅 빈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삶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참으로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주고 당신의 가슴, 당신의 신경, 당신의 눈, 당신의 전 존재를 줄 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완전히 전적으로 부정할 때 추악한 것과 잔인한 것에 대한 바로 그 거부 속에 그것과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즉, 침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이며 침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 16번째 이야기 완전한 혁명 들려드렸고요. 오늘로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아는 것이 사라진다. 침묵하겠노라고 말하는 순간 침묵은 사라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조차도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지금 이대로. 네, 오늘 하루 속에 나와 마주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